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언박싱 할 건 랜덤 부스터 20. 굳이 이제 와서 랜덤 부스터 20를 왜 언박싱 하느냐. 여태까지 제가 랜덤 부스터 20의 영상은 따로 남기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샀던 랜덤 부스터 20의 7개 박스가 죄다 말아먹어가지고 아, 영상 찍기도 정말 애매했더라고요. 7개나 샀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리메이크 베이조차 나오지 않고 중복이 2개씩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마침 아마존 재팬 쪽에 오리지널 커스 사탄을 좀 싸게 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랜덤 부스터 운이 정말 없는 저로서는 그냥 확장에 또 손을 댔어요. 여러분들도 제 성격 아시겠지만 돈 주고 샀으면 샀지 뽑았다고 거짓말은 안 합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해 볼까요? 근데 결국 이렇게 확정에 손을 댈 거 7개나 사가지고 다 말아먹고 진짜 늘 당하고도 또 사.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흑흑 인생으로 살아야 되나 봐. 자, 커스 사탄의 오리지널 컬러인 퍼플 컬러의 유니버스 드라이버고요. 유니버스 드라이버 확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큰 가능성을 찾지도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정도 레벨의 드라이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허리케인 디스크고요. 우리 서화진을 이긴, 아서를 이긴, 그 아서를 또 이긴 최강 블레이더 무처의 무신아소라에 들어있던 디스크죠. 전혀 쓸모가 없어요. 기믹의 프리회전을 달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딱 버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 기대하면은 마음만 다쳐. 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의 커스 사탄 오리지널 컬러고요. 지금 제가 커스링의 컬러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확실히 오리지널은 실물 자체가 클래스가 틀려. 스티커를 안 붙여도 완성된 것 같은 느낌? 하등 쓸모 없지만 원디의 그린 컬러고요. 와, 스티커를 안 붙여도 진짜 완성도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틀리지? 와, 자, 스티커를 모두 부착한 모습이고요. 아, 이거는 디아블로스보다 훨씬 낫다. 와, 디아블로스는 진짜 스티커도 없이 겁나 성의 없었는데, 와, 확실히 오리지널은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체감상 엄청 틀리네. 파츠들의 색 배치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자, 커스링들 제가 모은 것들 본의 아니게 운이 안 좋아서 나왔었던 것 뿐인데 어쨌든 전종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커스링의 다른 컬러들을. 자, 가까이 클로즈업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아, 확실히 랜덤 부스터 레어들 중에 이제 아킬레스 다음으로 이쁜 것 같아, 커스 사탄이.
이제 오리지널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배틀에 사용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보관용으로 잘 밀폐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